먼저 타원과 사각형을 이용하여 가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리프트를 화면에 클릭하여 위스는 7, 하이트는 42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테두리만 있는 사각형을 타원의 절반이 가려지도록 겹쳐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타원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가위 하단 부분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 겹쳐놓고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의 타원은 그려 배치한 후에 회전을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만듭니다. 하단에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에 해당되는 타원을 임의색상으로 그려서 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서 런 유니폼을 클릭하고 호리젠탈은 90, 버티컬은 80을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다음에 상태와 바깥쪽 타원을 선택하고 디노이트를 눌러 합쳐준 다음 축소된 타원과 함께 선택하고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익스플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음, 베스텐 칼라 C50 M50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적용하면서, 중간 단계에 필요한 앵커 포인트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클릭하여 삭제해주고, 곡선의 조절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조정을 해주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가위 중간에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테두리 색상이 흰색을 정한 후에 이때는 일시 중지 확인하시고요. 상단에 길이가 짧은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블렌드 메이크를 사용합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중간에 스페이싱을 탭으로 전환을 준 다음 중간 스텝은 15배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엘리트 툴로 이 중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전환 형태를 그려줍니다.
흰색인 경우를 들고, 그다음에 다시 중심점에 Alt-Shift를 눌러서 크기가 큰 경우를 들고, 바깥쪽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을 입력합니다. 자연스레 모드를 선택하고, 로테이크를 클릭하여 회전각을 C4개를 입력하고 OK를 합니다. 줄 모양과 정원을 제외한 가리 형태만을 선택을 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한 후에 정원의 중앙에 컨트롤 U를 눌러 센터를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하트를 눌러 기다려 합니다. 왼쪽 손잡이 부분에 컨트롤 이용하여 컨트롤을 완성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양과 왼쪽에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가위를 선택하여 중앙을 클릭하여 치기를 합니다. 어레인지의 샌드백으로 왼 뒤로 보내기를 한 후에 가위의 바디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에 핀을 클릭합니다. 있는 부분이 삭제되고 보이는 부분만 남는 명령어입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 프리셋 잡을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블루된 라인을 선택하고 이동하여 흰이 생기도록 그림처럼 연결합니다. 블루스키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온 후에 가위 형태의 직선 부분을 이동하여 가로개침이 어금니를 제출합니다. 이제 롤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당 가이드를 설정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세로 브러쉬는 모서리 돌린 사각형과 사각형을 이용하고 일부 타원을 이용하여 모양을 완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서리 돌린 사각형을 이용하여 한 타원을 두 개의 오브젝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상단에 그림자 같이 배치하면 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의 가운데 장르를 맞춰주고 가로 가운데 패스파인더의 하트키를 누르고 하나의 오브젝트로 완성을 합니다. 다음 불필요한 영역을 빼내기 위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하여 브러쉬의 손잡이 중앙에 배치하고 사각형으로 상단의 빠질 영역에 사각형 하나 그린 후에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브러쉬 중간 부분에 직선형으로 오려질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두 개의 원형을 좌우에 배치한 후에 브러쉬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상단에 색소를 누른 채 수평선을 그어주고 테두리의 색감만 그린 상태로 그리고 얘는 이피트를 적용한 후 프로페널의 끝부분의 모양을 양지표로 변환합니다. 러시의 바디 부분과 방금 그린 수평선을 선택하고 온라인에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을 맞춰줍니다. 수평선을 다시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혹시 배치가 맞지 않고 끝부분에서 어긋난다라고 할 때는 균등 간격을 유지할 선들만 선택을 하고 온라인에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균등 배분으로 이렇게 나의 배분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시 모양을 모두 선택하여 Ctrl D를 이용하여 그래드를 변환합니다. 왼쪽에 완료된 가위 형태와 함께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패턴으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여 일정대로 가위와 볼, 브러쉬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의 형태는 똑같은 폰트를 찾기는 힘듭니다. 여기서는 펜툴로 그림과 같이 색소를 그렸습니다. 오픈 W자처럼 색소를 그린 후에 색소 두께를 정합니다. 테두리는 250 M 100을 지정을 하고 스트로크에서 17cm를 지정합니다. 두께가 주어졌을 겁니다. 크롭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아웃라인 크롭을 클릭합니다. 크롭 부분이 면으로 확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은 B50, M70, K80을 적용하고 테두리의 두께는 3pt를 적용합니다.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W 가운데 부분에 차선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흰색을 지정하고 브러쉬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여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를 클릭하고 아티스트 언더바 스포텐을 클릭하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이곳에서 스포텐 6번을 찾아서 적용을 합니다. 원작의 두께는 1피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두껍게 적용이 되죠. 웨이트는 0.5피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어플라이언스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이제 W 형태는 만들어졌고,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한 후, 타이틀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속성은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0 칼라가 T50, M 대비 되고, End 부분만 누르셔서 T를 대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비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W 모양과 함께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다음은 머리 모양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트로 화면을 클릭하고 위프는 27, 하이트는 30을 입력하여 타운을 그립니다. 얼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에 패스에 Add Anchor Point로 고정점을 고루 추가하겠습니다. Convert Anchor Point로 턱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 하단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축소된 얼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 옵셋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왼쪽 상단으로 약간 이동하여 배치하고 지정된 얼굴 색상에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양색상은 그냥 끝을 지정합니다. 이제 두 개의 원을 겹쳐 눈꺼풀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원을 그리고 그 위에 눈꺼풀의 형태가 되도록 타운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0 칼라 C80 M 대 Y20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속눈썹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린 다음 배치를 합니다. 선택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알트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 하여 하나의 형태를 더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타운을 그려 볼의 홍조 부분을 표현을 하고요. 색상은 M50, Y20을 지정합니다. 블러셔 툴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속눈썹의 형태와 볼의 홍조 부분을 동시에 선택하고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스 툴로 얼굴의 중앙 부분에 클릭한 후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줍니다. 얼굴 형태 모두를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회전을 해줍니다.
이제 펜슬을 사용해서 머리 형태를 그릴 건데요. 머리카락 형태는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드 컬러인 380M-Y20을 입력을 하고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각각의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왼쪽 머리카락 형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등록된 패턴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오른쪽 머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Ctrl C, Ctrl F 패턴 적용. 양쪽 패턴이 적용된 머리카락을 선택을 한 후에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35%를 지정한 후에 옵션에서는 반드시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만 적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옵션의 패턴만 체크된 상태에서 45도로 회전을 합니다. 오퍼시티의 60%를 지정한 후에 얼굴 모양은 완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꽃 모양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30mm짜리 정원을 그립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여 고정점을 고루 추가한 후에 꽃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펙트의 Illustrator 이펙트, Distort and Transform의 Perk and Rot를 클릭합니다. 10%를 지정한 후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해줍니다. 상단의 정원을 그리고 Align을 사용하여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할 텐데요. 이런 메시지가 뜨겠죠? 꽃 모양의 언그룹을 지정을 합니다. 사실은 스트로크 부분과 면 부분이 각각 속성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그룹을 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를 삭제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뚫리게 됩니다. 상단에 그려놓은 가위 형태를 선택하고 카피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70을 입력하고 가위의 모양을, 가위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플랫 점프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되도록 회전을 하여 배치합니다. 이제 꽃 모양 태그 모양으로 마스크를 설정할 텐데요. 꽃 모양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가위와 함께 선택을 한 후에 네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꽃 모양은 투명해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여 가위 형태에서 연색이 드러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색상을 C50, M70, K70으로 바꿔줍니다.
설명해준 꽃 모양 태그를 선택을 한 후에 면은 K3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K10을 지정합니다. 트랙의 두께는 EPT를 적용한 후에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여기에 헤어샵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기에 타이틀로 꽃 모양에 클릭하고 정글 속성을 find new로만 regular 12pp 속성은 m90 y20을 지정합니다. 태그 왼쪽 상단에 헤어샵을 배치하고 마스크가 적용된 꽃 모양 태그와 함께 선택한 후에 머리 모양 위에 배치를 하고 바운딩에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지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제 브러쉬가 적용된 줄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브러쉬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캘리그래픽을 클릭하고 여기에 지정된 3pp점 플랫을 선택합니다. 연속장은 투명으로 하고 테두리 색상만 적용을 해볼 텐데요. 테두리 색상은 C80, M100, Y20을 지정합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끈의 형태를 눈과 같이 드래그하여 그리고 트럭의 두께는 1pp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뒤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 배치를 합니다. 점프 백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오늘 모양 또한 그려서요 그려줍니다. 태그 부분을 한꺼번에 드래그하여 컨트롤 G로 그룹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드라이어 형태를 그릴 텐데요. 드라이어의 기본 형태는 사각형과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트앵글 툴로 클릭하고 35에 17을 입력하여 십자가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손잡이에 해당되는 십자가선을 그림과 같이 그려가야 됩니다. 엘리트 툴로 중간에 이제 사이에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크기는 27에 27.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고 그린 후에 트랜스폼의 위스와 하이트 값을 확인하거나 다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상단 직사각형의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그려봐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를 더블클릭하고 60%를 지정하여 패스를 축소합니다. 하단에 배치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선을 도로 추가하겠습니다.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고 직접 선택도구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하여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150%를 지정하여 손잡이의 중간 부분을 그림과 같이 확대합니다. 한번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스케일 툴로 로테이트 툴로 상단의 고정점을 클릭한 후에 변형 축을 변형하고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손잡이의 각도를 조정해 줍니다. 변형된 직사각형 두 개를 선택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변형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수치는 8을 입력하고 OK를 누른 후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하여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3개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지정된 면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는 60, Y, 20을 적용합니다. 이제 드라이어의 입구 부분을 그릴 텐데요.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왼쪽 상단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오른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 후에 도구를 더블 클릭하여 30% 유니폼을 30으로 조정한 후, 이와 같이 속도를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고, 파일을 연결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컬러 K30을 지정한 후에, 연도도 공유기로 합니다. 이제 버튼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Round the Rectangle 툴로 손잡이 왼쪽에 드래그하여 버튼 형태를 만듭니다. 이때 코너의 레디우스 값은 방향 길이 아래를 눌러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면 컬러를 지정한 후에 버튼의 위치에 놓고 회전을 하여 배치합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뒤로 보내기를 하고 상자에 인근형태 모터 부분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를 눌러서 정원을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를 재생합니다. 타입은 레디아를 지정하고 왼쪽 컬러 B60, N60, Y20을 지정하고 오른쪽 더블 클릭하여 여기에 K만 80을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오토 안쪽에 컬러 그리드를 사용하여 옵젝트를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컬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원의 센터, 중앙 지점에 Alt를 눌러 클릭을 합니다. 크기는 20에 20을 지정하고 디바이더셋 넘버는 1과 10을 각각 지정을 한 후에 테두리 색상만 K40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때는 1피트를 유지를 하고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바깥쪽에 큰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두께를 3피트를 적용하고 바깥쪽으로 배치되도록 얼라인 스트로크는 세 번째 얼라인 스트로크 아웃사이드를 클릭합니다. 헤어드라이어 모양의 로고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룹으로 묶인 로고를 클릭하고 Ctrl-C, Ctrl-V를 눌러 헤어드라이어 위에 배치를 합니다. Ctrl-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하면 앞쪽으로 붙게 됩니다.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25%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같이 조정이 되게끔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클릭해야 테두리의 두께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헤어드라이어의 왼쪽 상단에 배치한 후에 가운데는 모서리를 그레이드하여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드라이어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는데 X와 Y의 오프셋은 2.47, 블러는 1.76, 기본 설정 그대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 보기를 하고 가이드선을 가린 후에 레이아웃이 맞나 확인한 후 저장 및 다반 생성을 하면 마